값비싼 수산물의 대명사이자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는 전복이 최근에 체면을 단단히 구기고 있습니다. 끝없는 가격 하락 때문인데 전복 약신 산업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완도군의 고민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완도군 바다에 설치된 전복 양식장은 모두 73만 칸. 전국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올해 생산량만 13,500톤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별다른 재해나 수산 질병 없이 생산은 안정적인데 소비가 부진해 전복 가격이 추락 중입니다. 지난달 1kg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2만 9천 원대. 2015년 5만 원 벽이 무너진 뒤 하락세가 이어지다 3만 원 선도 깨졌습니다. 여름 산란기 이전 전복 출하량이 많아져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실정. 이 와중에 큰 전복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큰 전복이 바다에 남아있으면 공간이 비좁아져 양식 환경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당장 바다에서 출하해야 할 큰 전복은 완도군 추산 3,000톤. 30%가량인 1,000톤을 소진하는 게 목표로 할인 판매를 통해 현재까지 557톤이 유통됐습니다. 양식장을 비롯해 유통과 소매 등 완도군의 전복 관련 산업 규모는 2조 원대. 전복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위기감 속에 완도군이 전복 판매 증대 방안 마련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